살이 많이 빠진 체험 순으로 베스트 3를 정리해 오셨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살 빠지는 습관 3위는 과연? 까치발이었습니다. 오, 이게 효과가 좋았나 봐요. 네. 제 까치발을 제가 온종일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당일 몸무게가 이제 400g 정도가 줄었습니다. 많이 빠졌네. 네, 그 예전에 저희 엄마 나왔을 때 그 까치발 걷는 게 뭐 관절에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었는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까치발 들기는 저도 가끔 하는 운동들인데요. 이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니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산소 소모량으로 에너지 대사 과정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뒤꿈치가 먼저 닿지 않고 까치발로 걷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대사량이 53%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까치발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2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는요? 지압이에요. 의외로 지압이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틈틈이 눌렸었는데 500g 정도가 감소를 해서 되게 효과적이구나. 지압도 그렇게 이제 누르기만 알게 된 거죠. 아니, 지압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누르고 두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쉬울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지압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이제 곡지혈인데요. 곡지혈은 이제 팔을 이렇게 굽혔을 때 이렇게 직각으로 만드는 이 가운데 점이 이제 곡지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제 10번 정도까지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사실 다이어트 할 때 한의원에서 이제 침 맞으러 가면 가장 많이 침을 놓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곡지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꼽 아래쪽 3cm 정도에 있는 단전입니다. 단전. 그래서 이제 단전은 손가락으로 누르기보다는 이제 손바닥 가운데에 이 단전혈을 대고 이렇게 이제 배 주위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걸로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서 이렇게 이제 단전혈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백혈인데요. 이 태백혈이 엄지발가락에서 안쪽 면을 타고 이렇게 내려갈 때 뼈가 끝나자마자 다시 이제 움푹 들어가는 혈이 이렇게 태백혈인데요. 한번 누를 때 한 10초씩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이제 뭐 그 10번 가까이를 계속 눌러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식욕이 증가하는 것을 이제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입맛이 싹 사라진 느낌이긴 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1위만 남은 상황인데 뭘까요? 제가 볼 땐 책벅지. 책벅지. 책벅지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힘이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네. 자, 과연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된 습관 1위 정체는요? 네, 바로 1위는요? 살 빼고 싶다면 주목해라. 1위의 정체는? 바로 1위는요? 서있기였습니다. 이게 박용호 선생님이 늘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이게 서 있으면 정말 다이어트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게 입증이 되는 거네요. 뭐 매일 재했으니까 그 서있기가 600g.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날이 서있기 한 날이 오히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 건강한 남녀 그 55명을 대상으로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서 있을 때 각각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에너지를 측정해 봤더니 서 있는 자세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자세에 비해서 시간당 평균 7.5kcal가 더 소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와. 근데 저는 습관을 바꿔서 40kg을 빼셨다는 이종민 선생님. 그 선생님의 좋은 습관이 뭐였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아까 이 중에 혹시 있나요? 뭐 까치발 이런 거. 이 중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바꾼 습관은 바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매일 앉아서 이것을 했더니 40kg가 빠졌습니다. 아니, 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많이 편할 것 같은데 뭐예요? 뭐지? 네, 바로 이 자전거입니다. 제가 또 직업상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많기 때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저희 책상 밑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사서 정말 40kg 감량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저는 그 피트니스 대회에 비키니 종목을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 준비할 때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평상시에 알던 그 자전거 타기랑 좀 달라요. 네,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의자 위에 앉아서 자전거 이렇게 발판 타주시면 됩니다. 일하면서? 네, 그래서 뭐 컴퓨터 작업을 한다거나 뭐 간단한 업무를 할 때는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와. 아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부터 제대로 살 빼보시는 거예요. 소리도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네. 그러네요. 오, 네. 소리 안 나요? 사무실에서 충분히 쓸 수 허리에 이제 우리가 허리에 이렇게 S 곡선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 되시고요. 아, 되니까 조금 네. 더 편하네요. 되시고 아, 허리 쪽에 부담 없이. 되시면 이제 허리 젖히셔도 좀 편안한 자세가 되거든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는 거리를 유지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허벅지, 엉덩이, 코 근육을 다 써야지 되네요. 그쵸, 균형을 그쵸. 잡아줘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서서 이제 숨도 약간 차오고 네. 아, 운동이 생각보다 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아로 선생님한테 권하고 싶은 게 땅콩 생각날 때 자전거 타는 아~ 거. 습관만 고쳐도 살이 빠진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다이어트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